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식전사회를 맡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최규영 수석자문위원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처럼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정양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통일맞이의 김희선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포럼의 이창희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최요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주최자이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심재건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이방그 뭡니까 이렇게 그 온도는 아주 쾌적하다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뭐 날씨 엄청 그 바깥 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뭐더 말할 나위 없고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 외통위에서 늘 함께 일하는 우리 정양석 의원님 아마 후반기에는 자유한국당 간사 역할도 맡게 되시는 것 같은데 와주셔서 고맙고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희선 의원님 지금 통일맞이일 뭐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역할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아드님 우리 방승환 교수하고 이렇게 함께 또 참석을 해주셨고 마음에 늘 빚을 안고 있는 우리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 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금강산 투자기업이라든가 또그 5.24 조치 피해 기업들이라든가 개성공단 그 기업들이라든가 정말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늘참 마음에 큰참 빚을 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들 함께 와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서 참 여러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참4.27그 남북 정상회담 또6.12 북미 정상회담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일들인데 참그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온 국민들의 마음이 다 두근두근하면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그런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가 활짝 그 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그 정책 토론회를 해봤으면 했던 게 벌써 한 달도 더 전인데 요즘 갑자기 늘 그냥 조용하기만 하던 국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각그 상임위원회들이 함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 맡아주신 김한정 의원님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꼭 이렇게 필요하게 오고 가고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꼭 참석하시겠다고 했던 그 많은 분들도 아직 미처 못 오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번 그4.27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핵심 주제의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과 그리고 평화협정 그 구축 문제입니다. 정말 핵심 주제죠. 우리 4.27그 판문점 선언에서는 명시적으로 이게 적시가 됐고 또그6.12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뭐큰 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그4.27 판문점 선언을 그 재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 확고한 그
합의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65주년 그 정전일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참 이제 그 종전선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평화협정, 평화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하는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뤄나가야 될 주요한 그런 그 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는 또 발제해 주시는 토론해 주시는 또 그리고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으로 우리가 그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렇게 그 모형이랄까 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참석해 주신 것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통일맞이 김희선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통일맞이 이사는 분명히 이사인데 저는 오늘 여기 그 축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해찬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역할을 지금 좀 더 큰 걸 하시겠다고 시간을 내지 못하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뭐 긴 말씀 드릴 게 없이 여러분들이 오신 목적과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지금 4.27과 그 다음에 6.12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반 대중들이 가지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종전 선언 문제 이거 65주년 그러니까 한 살 먹은 게 65살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60살 넘었다 그러면 다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가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종전선언하던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아까 저는 최 회장님 오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저런 개성공단에 저런 금강산 문제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문제를 지금 안 와 있어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으면 죽을 지경인 겁니다. 이분들이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한정 의원님 이번에 또 다녀오셨고 그래서 또 우리 김현철 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나누시는 이야기들이 좀 구체성을 띄어서 실현 가능한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65주년 65주년이 됐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고라는 그런 형식보다는 작은 거라도 실천되는 그런 토론회가 돼서 우리 모두가 그거에 임하는 자세를 각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든 저기 뭐 꽁 대신 뭐 닭이라고 그러더니 닭 대신 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사 중에 전반기 민주당의 외통위 간사이셨던 김경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게 김경엽 의원님. 예, 이상으로 개회사 및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북미 협상이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내의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 반감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네오콘 그룹하고 그다음에 군산복합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북 정책에 일정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지금 주류 언론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 트럼프 정선인데요. 이 두 가지가 연방의회 내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거의 트럼프 대북 정책이 한 발짝도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내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이런 생각인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게 뭐 정부 외교만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당 차원에서 내지는 의원 외교 쪽에서 연방의회에 대한 외교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우리 좀 그 재미교포 미주 내 한인들의 좀 공공외교 부분도 제대로
좀 활성화시켜서 미국 내에 이런 지금 제동을 거는 분위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내지 않으면은 더 이상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번 좀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좀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회에서도 종전선언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다음에 제재 완화 문제가 지금 다 같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한 발짝도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해서 요 문제에 대한 좀 우리 좀 고민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토론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고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양석 의원님도 한 말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곤 의원님이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왔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좀 뭐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심재곤 위원장님은 전반기 외통위에서 위원장님으로 모시면서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보수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 얼굴을 붉힐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대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단지 발목 잡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남북 협상, 북미 협상에 있어서도 좀 더 큰 국익 차원에서 보탬이 되는 그런 순소리가 되는 그래서 협상이 유리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지만 외교 통일의 아젠다가 부처 중심이나 국회 중심이 아니고 대통령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까 국회가 여야가 현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야당은 비판이라도 하는데 여당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은 그런 문제가 바로 남북 문제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첫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도 우리 심재곤 의원님과 제가 같이 하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외교안보에 관한 문제가 여야가 차이를 확인하기보다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하반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외교 통일에 관한 아젠다도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와 국민이 모두 참여하고 공유하는 그런 우리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중에 민주당의 윤우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발제 및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심재권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수석 전문위원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김경희 의원님, 정양석 의원님 모두 다 참 축하 인사 말씀의 차원을 훨씬 벗어나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또 정 의원님 말씀 다 그 앞으로 우리가 이 현안 풀어가는 데 있어서 깊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오늘 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와 토론 맡아주신 분들 잠깐 뭐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는 우리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또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역임하시면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 뭐 북미 관계 전반에 걸쳐서 전문적인 그런 활동을 펴오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상임위가 열리고 있어서 정무위원회인가 그래요, 우리 김한정 의원이.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출석하러 갔는데 지난 그 7월 16일부터 3박 4일간으로 우리 그 김홍걸 민화협 의장과 함께 그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 평양 살림살이가 좀 어떻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어쨌든 그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잠깐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오늘 이 그 토론 내용과 함께 아주 그런 표현이 좀 실례 같습니다만 따끈따끈한 그런 그 평양 소식, 북한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늘 참 그 역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 그 깊이 연구해 주시는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소속으로도 계시고 우리 군사안보 전문가이신 경남대학교 김동엽 교수님, 예,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통일시민운동 뭐 제일 중요한 게 또 제일 힘있게 펼쳐주시는 게 우리 시민 그 통일 포럼입니다. 여기 일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영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역시 민간 부문으로 통일운동 활발하게 펼쳐주고 계시는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님 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그 제가 이런 그 이제 727 정전 65주년 맞으면서 이런 토론을 했으면 했던 때는 한 달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 일정에 이렇게 함께 또 그 시작이 되면서 또 다른 분들도 더 그 오시겠다고 했었는데 못 오셨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우리 토론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어쨌든 우리 토론에도 규칙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발제는 20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10분 정도로 해서 토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은 자유롭게 또 우리 플로의 여러 참석자님들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 김현철 원장님으로부터 발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미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서 물꼬를 트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또 결국 중요한 그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그 실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일종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비핵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평화와 남북 간의 군사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평화체제의 속도가 비핵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관계정상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 그리고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앞에서 강조를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이게 합의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을 문서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미 삼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평화체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개념적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는 아시다시피 비핵화를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 구성 요소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적대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은 안전보장 혹은 안보위협 해소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은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와 같이 병행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 이 시큐리티 개런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권 보장도 아니고 체제 보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안전보장인데 이 안전보장은 그에 보면은 이 관계정상화, 관계정상화는 외교관계정상화와 경제관계정상화라는 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체제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과연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잠정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의 평화의 완성을 의미를 합니다. 종전선언은 일반적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승패가 결정돼서 끝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성격으로 인해서 종전이 아니라 정전을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러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0세기에 맺어진 다양한 그 평화협정 사례들을 보면은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뭐 내전을 종결하거나 전쟁을 끝내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국가 간의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것은 당연히 종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종전과 정전의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종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거고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의 가속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비핵화를 시작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인데 여러 가지 관계정상화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또 법 제도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상당한 그 절차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초기 국면에서 이 종전선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은 정책 선언에 불과하지만 이 종전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고 또 사실상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지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법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중에 초기에 대부분의 제재 관련된 법률은 한국전쟁 당시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 대부분 체결된 이 제재 관련된 법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 당사국으로서의 제재에 관련된 법률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적성국 교육법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전시 상태 혹은 적대 국가를 규정하는 법률들을 상충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적대적 법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같이 연관돼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충 가능성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돼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를 했지만 3자 혹은 4자라는 것을 좀 신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든가 또는 그야말로 한국이 참여가 편리한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야말로 남북미가 일종의 좀 편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남북미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강력하게 이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북중 관계가 정상화하면서 과연 북한이 3자 혹은 4자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협정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4자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자회담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96년에 제주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평화선언을 하는데요. 그 요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열자라는 것이고 97년부터 98년까지 4자회담이 제네바에서 본회담만 6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별도 포럼은 4자회담이다라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4자회담의 경험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4자회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반도 질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적대적인 질서를 극복해야 됩니다. 동북아의 적대적인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북아의 다자간 남부협력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미중 관계에도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4자의 포괄합의를 우산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미, 남북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 의정서를 맺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1998년에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맺고 거기에 구체적인 쟁점들을 둘러싸고 북아일랜드와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또 3자 간의 다양한 방식의 주제에 따라서 별도 의정서를 맺는 방식인데 우리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이 시퀀스와 관련돼서는 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종전선언을 하고 관계진전의 수준을 고려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평화정착 방안의 내용을 좀 포함해서 하는 좀 높은 단계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종전의 의미를 포함하는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으로 곧바로 가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약속입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평화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정을 맺고도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0여 년간의 상당한 신경전과 또 갈등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사실은 다양한 분쟁 사례들에서 보면은 여러 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도 있고 높은 수준의 평화협정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또 한반도 정세 다양한 방식의 정세를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과 아무리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책 선언은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낮은 수준의 협정이라 하더라도 그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다르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면은 이게 평화 프로세스를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고려하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방안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핵화의 길과 마찬가지로 평화도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종전선언 자체의 긴장 완화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평화 프로세스와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일종의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전선언, 이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군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에서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 통신을 정상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과 서해안에서의 군 통신선을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 추가적인 군사회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평화를 얼마만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법적인 평화의 모호성을 줄이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협정의 체결 시점과 관련돼서는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면은 평화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이 아니고 평화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은 약속이고 그것이 이행되어야 이제 평화체제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을 것 같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관계의 수준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수준으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협정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전협정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해상경계선 문제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 관계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을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관계의 수준이 미흡하면은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쟁점 하나 때문에 평화협정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아주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합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 무장 게릴라들의 무장 해제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마지막까지 협상이 안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애매한 방식으로 그야말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으로 각자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게 처리를 해서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해상경계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남북기본합의서 구조 혹은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북 간은 해상 분계선과 관련돼서는 기존 관할 수역을 존중한다.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국내적으로 이제 상당한 논란들이 있는데 국내적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또 앞으로 과제들을 남겨두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핵화고 그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하고 그 평화협정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김현철 원장님, 종전선언과 그리고 우리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가 짚어나가야 될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토론은 우리 첫 번째 토론 후 김한정 의원께서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임위 예, 참석 중이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부탁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 김동엽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셨고 또 김현철 원장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이 상당히 이렇게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그렇고 지금 며칠 사이에 북한의 매체들, 뭐 북한의 매체 말이 뭐 꼭 맞는 건 아니고 북한 매체들이 종전 선언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종전 선언의 그 책임, 지금 현재 나가지 않는 책임을 상당히 우리 남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돌린다기보다는 남쪽이 상당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 북한 매체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점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난 4월 27일 날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그렇게 금방 될 줄 알았던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렇게 볼멘소리를 한다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말도 안 되는 몽리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 북한의 지금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뭐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약간의 불만일 수도 있고 나의 섭섭함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이 뭔지 앞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의미와 그것이 갖고 있는 그것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과 그것의 의미적 측면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전선언에 우리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맺었다라는 의미를 풀어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선언을 우리가 체결했다는 것이 종전이 되었다, 종전을 선언했다, 정말 종전이 되었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하기로 했다,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두 중에 어느 게 맞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후자가 맞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요. 국제법적으로 종전을 선언이란 종전 선언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뭔가를 시작할게라는 게 종전 선언입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국제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십시오. 종전선언 앞에는 갈로를 치고 그런 어떤 것을 합니다. 종전선언 앞쪽에 갈로 치고 영어로 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앞에 갈로를 칩니다.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진짜 종전선언은 언제 되는 거냐면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종전선언이 정말 종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고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게 우리가 종전선언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종전선언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되면요 그건 종전선언이 아니군요. 평화협정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야지 왜 풍부한 내용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비핵화하고 항상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종전선언 내용에 비핵화의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종전선언 내용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이도저도 없이 그냥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종전선언은 결과물이 아니라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열기 위한 다른 뭔가를 열기 위한 열쇠이죠. 열쇠일 뿐입니다. 그 열쇠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열쇠는 그 상자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쇠 안에 상자를 담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열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열쇠를 과연 그러면 저는 비핵화든 평화체제든 그 다음에 수교든 어쨌든 뭔가 이 크게 놓고 보면 비핵화는 판도라 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러분 판도라 상자는 잘 알 겁니다.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악과 이런 것들을 판도라는 여자가 열물해서 우리가 갖게 됐다는 그건데요. 어떻게 보면 비핵화는 판도라 상자 있죠.
비핵화가 지금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2020년에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예.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비핵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화체제가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가 간다는 것과 거의 등치되는,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보는데요. 좀 우선순위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변화가 올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한미동맹 같은 우리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갖고 있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봐요. 근데 그 변화를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판도라 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도 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판도라 상자는요, 저는 뭐 저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판도라 상자는 판도라가 열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희망이 나오지 못했죠, 사실은요. 예. 사실 판도라 상자 밑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판도라는 여자가 열었다가 시커먼 건데 올라오니까, 여러 버전 있지만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밑에 있던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 무슨 뜻이냐? 결국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일지 모르지만 이 우리 지금부터 2020년이든 언제든 우리가 열어야 될 이 한반도의 상자를 누가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재앙이 튀어나올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자신 있게 어떻게 열어서 활짝 열어놨을 때 바닥에 깔려 있었던 희망까지 나올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상자를 어떻게 누가 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열쇠가 바로 전 종전선언이 열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종전선언을 키를 과연 누가 지어야 되는 거죠. 4월 27일 날 우리 판문점 선언에 있을 때 3조 사망입니다. 3조 사망에 있을 때 저는 그 키를 우리가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키를 영원히 우리 손에 들고 그 한반도의 판도라 상자, 비핵화의 상자, 어쨌든 그 상자를 우리가 열기를 바랬습니다. 그 여는 상황에 뭐 미국이 참여하든 누구 참여하는 것은 그 열쇠의 손은 우리 손에 들고 열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트럼프 손에 쥐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4월 27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의 손에 종전선언의 키가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왜 트럼프 손에 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면 손에 들고 그걸 제대로 열고 있나요? 열까 말까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이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자든 4자든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종전이 아니라 종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하면 중국을 그러니까 양해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열려는 노력과 그 뭔가가 있었다면 중국도 오케이, 내가 종전선언 정도는 내가 양해해 줄게. 미국하고 그냥 세 명이서 해. 충분히 한국이 주도하는 종전선언 정도는 저는 중국이 익숙해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트럼프가 그 키를 쥐고 구멍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키를 쥐에 들였을 때는 중국이 익숙해 할 수 없어요. 예. 미국이 키를 열고 그다음부터 평화체제가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작에 배제되면 나중에도 배제된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한국이 키를 열면 처음에는 좀 배제돼도 오케이, 나중에 평화체제나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어떤 희망,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키를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우리가 4.27 이후에 이것을 키를 쥐고 계속 우리 주도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했었다면 저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국을 익스큐즈하고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며칠 남지, 3일밖에 남지 않은 7월 27일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키를 왜 뺏겼는지도 모르게 트럼프한테 뺏겨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 답을 북한이 준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북한이 떠들고 있는 게, 야, 그 키 너 뺏어 와. 니들이 지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북한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제발 좀 뺏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고 우리가 한반도 문을 열어야 이 한반도가 정말 안에 좋지 못한 두려운 것들만 빠져나온지 나옴으로서 끝나버리 닫아버리는 판도라 상자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희망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판도라 진정한 이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상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결국 밑에 있는 희망은요,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를 끄집어내야 된다. 통일이 아니에요. 평화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희망은 평화입니다. 사실은요. 그 판도라 상자 밑에 있는 그 평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시는 건 내용 중에 정말 가서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평화체제, 많은 지금 토론회를 가서 뭐를 해보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같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어떻고 3자가 하고 4자가 하고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 그거는 탁상공론이 뿐이죠. 어떻게 가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답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원장님께서 주셨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보면 이러면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가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이런 말을 해요. 비핵화 이걸 평화체제 뭐 이렇게 쌍계병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은 평화체제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체제 안전 안전보장이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예요. 예,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북미 수교라는 관계 개선. 두 번째 군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자위, 자주, 자립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북한이 아주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한 것. 체제 안전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의 나라든 자기 다른 나라가 이 체제 안전 보장해 주는 건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에 니들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체제 안전, 그러니까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주 자립, 자위를 하겠다는 건데 자주는 소위 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인정받는 국가예요.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되는 게 뭐냐면 수교예요. 수교. 수교가 첫 번째 거고요. 이게 관계 개선이죠. 두 번째 자위라고 이야기하는 건 군사적인 그 안전에 관련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 그러니까 결국 평화협정에서 평화체제까지 가는 문제고요. 자립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 경제적 자립이겠죠. 이것은 결국 제재 해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보면 비핵화와 관련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저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쌍계병행이 아니라 정해봐요. 이거 중국, 뭐 저 중국만 못하지만 사계병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평화체제가 병행이 아니라 비핵화와 수교, 수교라는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평화체제, 그 다음에 제재해제하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사계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평화체제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비핵화보다는 사계병의 나머지 세 개가 아니지만 어쨌든 비핵화라는 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 때문에 평화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평화체제라는 것은 비핵화와 무관하진 않지만 서로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선순환적인 차원의 어떤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 진짜 평화체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 신뢰와 군사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신뢰의 수준에 따라서 평화체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체제가 우리가 종전선언 시작해서 평화체제라는 것은 물론 비핵화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의 수준이고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군사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 신뢰가 어떻게 풀리느냐 어떻게 향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란 질문에서 결국 그러면 평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의 답은 저는 남북한뿐만 남북한이 중심이 된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심이 된
신뢰 조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바로 2조에가 다른 어떤 조항도 아니고 군사적 신뢰 조치, 군사 조치가 2조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이번 정부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결국은 남북의 비핵화든 평화체제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것은 북한에서 버린 북한에서 이미 버렸다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내려놓은 성군적 관점에서 성군적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성군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성군적 관점에서 남과 북이 군의 문제를 앞세워서 남북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동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새로운 그런 그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지금 왜 종전선언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북한은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미국은 왜 그 키를 갖게 되었는지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전히 우리 김한정 의원은 아직 안 오셨고요. 우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이신 우리 김영순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김현철 원장님 발제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정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 평화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평화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그 약간의 어떤 남북한의 교착 상태에 있지만 현재 그 통일부나 여러 어떤 정부 부처를 보면 남북 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했던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은 정말 지난하고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관점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여성들이 성평등 의제가 어떻게 좀 개입되고 이 평화체제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난 그 70년간 그 이 분단 이후에 여성들도 사실 어떤 이 평화체제를, 평화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난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남북이 아무도 만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그 심양이나 개성에서 사실 그 남북 여성 교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올해 3.17로 있는 사실 매년 그 윤우덕 의원님이 도와주시는 여성 평화극기를 저희가 3년째 하고 있고 이 여성 평화극기를 남북한이 함께 해보자, 남북한 여성이 만나서 여성 평화극기를 함께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그 바뀌어지면 저희가 정말로 남북한 여성이 만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나 평화체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이 여성 평화, 그러니까 성평등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인데요. 시도나 SDG 등에 기반한 어떤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정말 비정치적이고 그리고 정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남북 여성 인권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여성 인권 향상과 지금 현재 북한이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전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성평등 의제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했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여성 평화 의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91년부터 실제로 동북아시아 여성평화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냥 단순히 남북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 혹은 국제관계에서 어떤 여성평화의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분쟁 해결과 사실 어떤 평화체제나 평화구축 과정에서 이 여성의 역할을 위해서 어떤 국제회의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여성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NZ 내에서 여성평화유지군을 배치하거나 이 분쟁 예방을 위한 활동 공간에서 여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실제로 여성의 참여가 보장이 되고 성평등이 원칙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모든 이 평화 관련한 그러니까 평화 체제 종전선 이 모든 토론회와 모든 내용에서 주도성을 사실 남성들이 갖고 있고 정말 여기서 성평등 관점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성평등 관점이 보장되는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거기에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여성은 전쟁의 피해자. 분쟁 지역에 가서도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의 위치에서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평화 체제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여성이 전쟁의 피해자이자 이 평화 협정의 주체자로 어떻게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여성이 평화 협상이라든가 중재나 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나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 여성들의 어떤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아직 풀리고 있지 않는 상태고 북한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평화 협상 과정에서 저는 ODA를 통해서 사실은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의 코이카나 어떤 그 전 세계 어떤 그 인도적 지원 관점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적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한정 의원님 발언해야 돼서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명순 대표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는가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성평등적 차원에서의 또 그 어떤 역할, 여성의 역할 확대, 참여 분야 확대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그 상임위 활동과 지금 우리 토론회를 오고 가면서. 우리 김한정 의원 애써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아마 가장 지금의 평양의 모습,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김한정 의원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심포지엄 하겠다는 구상을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심재건 의원님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앞을 내다보시는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북미 간에도
또 우리 한미 간에도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거두는 것은 이 당대 전문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앞에서 괜히 문자 쓰다가 또 오늘 김현철 우리 통일연구원장님 또 평소에도 제가 자주 자문을 구하고 또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7월 16일부터 19일 동안 3박 4일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우리 남측 민화협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갔고 민화협 지금 상임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는 김홍걸 의장님하고 함께 방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8년 만입니다. 평양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수행한 이래 평양은 그동안에 못 갔습니다. 18년의 세월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황당한 현실이죠. 민화협 창립이 올해 20주년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래로 대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은 98년 5월에 재정당 사회단체 가 포괄하는 그런 대화를 하자 하면서 북한이 먼저 북측 민화 민족 화해 협의회를 98년 5월에 창립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해 9월에 화답을 했죠. 그래서 창설된 것이 민화협 남측 민화협입니다. 이 남측 민화협과 북측 민화협은 우리 남북 관계 개화기 황금기였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까지 활발한 민간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침체하고 단절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북을 통해서 민화협 대 민화협 채널을 복원했고 판문점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 양 정상끼리 합의한 1조 사항입니다.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그 판문점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고 또 속도를 내자 이렇게 북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금강산 정도에서 남북 민화협이 20주년을 공동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또 그 행사에서 우리 남쪽에 또 북쪽에 교류협력 사업들을 좀 들고 가서 단체로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지금 남측 민화협은 옆에 우리 여성단체 연합도 계시지만 20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회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도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좀 해보자. 이 교류 페어라고 그러나요? 교류 컨퍼런스를 통째로 열어서 서로 사전에 교류 협력 채널들을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맞는 단위들이 나와서 금강산 행사를 하면서 각계 개별도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실무 협의를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베이징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들 남의 나라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와서 해야 되냐. 금강산에서 하든지 개성에서 하든지 평양에서 하든지 서울에서 하든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면은 개성에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도 판문점 합의에서 결정한 만큼 앞으로 민간 교류 창구도 개성의 공동사무소 옆에 좀 열어서 상시 협의, 상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놓고 왔습니다. 자기 북쪽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공개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공개는 제대로 안 했는데 미나협과 별개로 북한 북쪽 통전부 고위급과 해동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는데요. 북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쪽은 지금 미국 눈치를 보며 제재 타령만 하고 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들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정상 간 합의 정신을 저버리고 다시 압박 전략, 제재 유지를 공언하면서 북쪽의 선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대목에서 지금 걸렸습니까? 우리만 홀딱 벗으라는 소리입니까? 하는 데서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이고 14 이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남북 간에서는 이 부분에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에 대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저쪽에서는 조미회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 1항과 2항에서 북미 간 관계 정상화 1항, 2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그 다음에 3항 판문점 합의 전신의 존중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공통분모가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미국도 거부할 명분은 없다. 다만 미국에서 두 가지 문제는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변명일 수도 있고 속사정일 수도 있는데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서는 종전선언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입장입니다. 펜타곤, NSC, 그 다음에 CIA, 그리고 의회까지 미국의 안보 시스템, 그 안보 그룹들 간에, 그 정부 기관 간에 이 문제의 여파, 종전선언에 잇따를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안 끝났다. 제가 7월 초에 랜드 연구소를 갔었는데 거기 한국 관계, 한반도 관계 전문가 이야기는 역시 두 가지 문제를 쟁점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핵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발은 중단했지만 핵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그걸 새틀라이트 또는 자기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신빙성은 사실상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지고 보면 뭐 보면은 북이 약속한 ICBM 엔진 시험 장치 시험소를 해체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대북 불신 여전히 북이 속이고 있다라는 대한 기본적인 대전제를 깔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가기 전에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은 종전선언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한미연합사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지휘 문제까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는 별개시키겠다고 북한 지도부는 우리 쪽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에 덧붙여서 트럼프 행정부 미국 공화당의 기본적인 또 전략 레버리지는 역시 맥시멈 프레셔입니다. 맥시멈 프레셔 정책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게 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선제적으로 비핵화 선언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금창리 시설에 대해서 폐쇄했고, 그리고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까지 지금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움직이지 있지 않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역시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동시행동 문제고 단계적 해결에 있어서의 서로의 신뢰 구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 많은 과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또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안보 교착 비핵화 진행 실천 이행 교착 상태는 새로운 라운드의 회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것이 다시금 남북 또 북미 간의 정상급 채널이 필요한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교착이 심화될 경우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민간교류 확대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민간교류 확대 활성화에 대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불신 내지는 불만은 미국 눈치 보고 있고 북쪽에 대해서 시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도로 등 우리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북쪽은 그다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구 조사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연결을 위한 사업은 공사인데 물자와 자재와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냐.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오시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상당히 그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과의 우리가 제재 레버리지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미국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과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민간 교류 차원에서도 단 한 푼의 달러도,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단 뭐 북에다가 떨궈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교류 협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강산 회의를 할 때, 행사를 할 때, 또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이 사안별로 지금 삼중 제재입니다. 우선 저 유엔 제재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죠. 우리가 또 그에 조응하는 5.24 조치 제재가 있습니다. 이 세 제재에서 물론 5.24 조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하고 지금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게 서로 꼬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또 예외 검토를 받는 과정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고 시간도 많이 최대 뭐 빨라도 뭐 일주일, 2주일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앞으로 반복해 나갈 때 교류 협력은 사실상 북이 볼 때는 남쪽이 성의가 없다. 신용만 낸다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좀 요약한데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세로서의 대전환의 입구에는 우리가 들어섰지만 특히 비핵화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 평화 체제의 정착 과정으로 진행 과정은 아직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선 정치, 군사, 안보적 의제로서의 종전선언 문제는 마찬가지로 비핵화의 원만한 이행 그리고 북미, 남북 간의 신뢰 형성과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관건으로 과제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한정 의원님, 직접 평양에 가서 북한 그 당국자들과 나눈 말씀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발전에 대해서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예, 역시 시민 그 사회 그 단체들과 함께 그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또 펼쳐주고 계시는 우리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평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미국과 북한이고요. 그리고 통일맞이 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회를 하면은 발표자하고 토론자 사이에 가치관이나 의견이 좀 달라야 재미있는 토론이 일어날 텐데, 김원철 원장님하고 또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하고는 뭐 생각이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이나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7월 27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세 사람이 종전선언을 하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좀 돌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미국 안에서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 이제 야당인 민주당, 이제 주류 언론 등에서 뭐 거세게 반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같은 성격이라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대선 과정에서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우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국내외에서 어떻게 당신 같은 평화학자 또는 평화운동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비록 트럼프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을 일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립주의라는 외교정책 기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참 무고하게 죽어가는 전쟁은 단 한 번이라도 덜 일으킬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 위기가 커진다고 할 때 저는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트럼프가 호전광이다, 미친광이다 하면서 방한 반대를 할 때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는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이지 절대 미친놈이 아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미친놈처럼 보여가지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자는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소위 이제 그 예언자라는 참 분에 넘치는 얘기를 해주길래 이왕 예언자 소리 듣는 김에 하나 더 하면은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노르웨이에서 노벨 평화상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냉전 시대에도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전부터 북한은 전쟁 끝내자고 얘기해 왔습니다. 미국과 우리 남한이 당분간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당분간이라는 게 10년이 됐고 지금 몇십 년이 됐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왜 북한이 원했던 불가침협정이나 선언,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직도 좀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라면은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 반드시 나와야 될 거예요. 아까 이제 김 원장님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좀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이제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평화협정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축소하는 것만 하더라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보다도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반대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문제 아까 이제 그 중국을 끼느냐 안 끼느냐 3자 또는 이제 4자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정전협정 당사자는 우리 남한이 빠지고 미국하고 중국 북한이에요. 근데 어느새 중국이 빠질 것 같고 우리 남한이 소위 이제 뭐 운전자 역할을 한다, 주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왜 그런가? 빠져도 되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1979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고 우리 남한은 95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적대국은 이제 한마디로 남아 있지 않다는 거. 하지만은 북한과 미국 아직도 적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우리 남북 사회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빠져도 된다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빠져도 된다면은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거를 그래서 아까 이제 김동엽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에서야 당연히 중국이 끼어들어야 되겠지만은 종전선언에는 뭐 중국이 빠져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근데 요즘 중국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과거 좀 잘 나가다가 중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미국 내에서 이제 반발이 있긴 하지만은 중국의 불만이 반영이 돼서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건가.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종전선언이야 여러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법적인 뭐 효과는 없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재작년 사드 문제로 우리가 참 몸살을 치렀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작년 중국 공산당대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1921년부터 100년이 된 2021년까지 중간 목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100년 되는 2049년까지 소위 이제 세계의 제1위 국가가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년 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그래서 꼭 같이 고민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재봉 교수님, 뭐 질문 형식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종전선언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해서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제기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우리 특히 김연철 그 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이미 아까 발제 과정에서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이 그 종전 선언이 그 어떤 포인트에서 교착 상태를 맞고 있는가, 그 배경, 특히 미국 측이 갖는 그런 어떤 그 고려점들은 무엇들인지. 왜냐하면 현재 그 얼마 전에 그 평양 북한 측에서 그 미국 측에 촉구하는 이런 그 기사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 종전선언이 왜 교착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또 우리 김동엽 교수님께도 함께 저도 그냥 궁금한 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끝으로 우리 발제자님, 토론자님들로부터 한 5분 정도 안팎의 의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연철 발제자님. 예, 일단 몇 가지 아마 쟁점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신재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이 도대체 이 종전선언을 무엇을 검토를 하고 있는가. 대체로 저도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을 했을 때 일종의 적대 상태와 관련된 법률과의 상충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했을 때 그것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검토 때문에 아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진전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진전사항이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윤우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제재 상황에서 포괄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지대인 거죠. 이 안전지대를 넓혀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은 회담, 뭐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외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현안, 미국이 유해를 송환하면은 유해 항구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인도적 현안이기 때문에 예외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강산에 이제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을 하고 이산가족 과 관련된 이것은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포괄적 면제 조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통신선을 복원을 하려면은 장비를 줘야 됩니다. 케이블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평화 정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성공단에 지금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신의 재산권을 좀 점검이라도 하자. 지붕에 빵꾸가 났으면은 좀 메워서 장마철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제재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 논리를 만들어서
미국 재무부를 가서 설득을 하든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가서도 우리 정부 한반도의 남북관계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득할 노력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돼서 그 당사자 문제는 이재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김정수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자회담을 조기에 가동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회담을 시작을 하더라도 뭐 결론을 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논의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갖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또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제가 돼야지 종전선언을 예를 들어서 편의적으로 남북미 3자로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일단 시작하는 게 저는 더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현철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동엽 교수님. 제가 드린 말씀은 없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성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 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군사적 조치, 특히 이제 군비 통제 분야에 있어 있는데요. 예, 뭐 우리가 군비 통제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줄이는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군비 통제는 무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 신뢰 조치, 그다음에 통상적 운영적 군비 통제라고 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이라 해서 이제 숫자로 줄이는 이런 군비 통제에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런 군사적인 조치는 항상 관성적일 수도 있고, 아까 안보 두려움 이야기 하셨는데 안보의 우려 있었는데, 항상 뭔가 북한이 핵을 없애야만 또 남북 간에 뭐가 되어야만 이게 군비 통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적인 조치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는 어떤 종속 변수, 결과론적으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래, 저는 뭐 아까 성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군사적인 조치가 항상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비핵화라는 것, 또 평화협정 체제라는 것, 그 다음에 군사 조치인 또 군비 통제라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 이제 꼬리를 물 수도 있고요. 선순환 방식으로 어떤 거는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서로가 누구는 꼭 군사적 조치는 항상 뒤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밀고 밀어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제가 성군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앞서 들어서 이제 북한이 과거를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 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나 북미 간에 합의가 없었던 건 아니죠. 제네바 합의도 그랬고요. 뭐 이구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조미 뭐라 꼬미 기계도 있었고 한 몇 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깨졌느냐, 북한이 깼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지금까지 있었던 한 세 번의 어떤 북미 간의 협상 자체도, 그 다음에 육자회담에 있었던 이일삼합의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북한의 잘못이다, 북한이 깨뜨렸다, 북한이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북한이 되돌아서 가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 내일 이렇게 했죠. 북한 니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북한 니들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이 왜 그랬을까, 왜 돌아갔을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줄 거에 정말 다 해주고, 예, 뭔가 해줄 거 다 해줬다면 뭔가 그게 상응한 뭔가의 상황 조치를 해줬는데 북한이 되돌아갔다고 한다면 북한 정말 저라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다 바꾸겠어요. 아까 저기서 이야기하신 저분 나가신 분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갔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면밀하게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저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북한의 행동은 어쩌면 과거의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 과거의 어떤 정말 살고 죽고자 하고 했을 상황에서의 북한은 정말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어떤 그런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요. 왜 그런지는 이제 그걸 건너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김정은한테 네 땅으로 되돌아가. 예, 라고 하면 김정은이 돌아가면 자기 정권의 모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북한한테 너희는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어. 북한은 뭐 시간을 끌고 있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한테 비핵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김정은한테 너 저쪽으로 돌아가 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뭐랄까요, 기존 틀, 기존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뭐 다자간 그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북핵 문제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집어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핵 문제마다 더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바로 미중 관계입니다. 예, 미중 관계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키 모든 것이 다 이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49년까지 어떻게 되면 미중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는 남북이 따로 살아가는 방법과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당연히 미중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미를 선택할 수 있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뭐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전 절대 당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양자택일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남북이 따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가는 길이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엽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순 대표님. 네, 저는 그 한 가지 붙이자면 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가능한 이제 그 평화 관련 프로세스를 하자는 건데 그 중에 저는 여성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남북교류 협력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여성 직업훈련 교육 기관을 나만이 운영을 한다거나 혹은 개성공단에 뭐 인권센터를 만들거나 그리고 저는 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남북한의 이렇게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 억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어떤 과정에서 저는 이 프로세스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는 평화협정, 평화선언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저희는 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이 평화운동에서 여성들이 좀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은 이재봉 교수님. 예. 다시 이재봉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2단계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되 그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되 북한에 대한 훈련은 중지하고 소위 말해 쌍중단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종전을 못할까? 평화협정이라든지 뭐 수교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양쪽에 신뢰가 쌓이면은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은 완전히 핵무기 폐기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해가지고 진정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주장이라고 했어요. 주한미군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로 이제 비핵화 또는 이제 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뭐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여기에다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 남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까 여기에는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북한 비핵화. 그래서 제 주장이 지금 그냥 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북한 핵무기 유지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면 아주 그냥 생뚱맞게 들릴 정도로 근데 이제 금방 김동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역지사지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3년간 전쟁하고 65년 동안 어정쩡한 정전,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그 배경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 커다란 좀 이 싸움을 했어도 보통 3, 40년이면은 그 증오감, 적대감, 여기서 이제 탈패가 된다는데 우리는 두 세대가 지나도록 아직도 북한에 대한 원한이라든지 증오감,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아까 저 어르신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꿔나갈까, 이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현안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그 이 시각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다양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정책 토론회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저로서는 늘 가져왔던 그런 소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말씀들 주셨고 또 이제 내일 모레 그 정전협정인데 우리 이재봉 교수님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이스트라다무스 꼭 되셔서 사흘 남은 727 선언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예, 어쨌든 저는 저도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되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희망을 갖느냐는 건 뭐 말씀 안 드리겠고요. 물론 상황이 뭐 급격히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단 73년에 정말 처음으로 이제 다시 그런 어떤 그 대결과 반목으로만 돌아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 역사 발전의 시점에 우리가 문득 서 있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최유식 회장님도 희망을 가지세요. 예, 예, 우리 발제해 주신 선생님 또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